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짜잔, 오늘의 주제는 커머리입니다. 자, 이 커머리 친구들은요 제가 저번에 한탄강 천녀어부님이랑 이제 준학을 하고 나서 이제 장어도 잡고 끄리도 잡고 남은 이제 커머리를 제가 얻어왔는데요. 그냥 무슨 커머리지? 이거는 그냥 검은 커머리야. 야, 대박입니다. 얘네가 이제 미끼용으로, 준학용으로. 자, 이 거머리로 오늘 무엇을 할 거냐면 바로 제가 소간을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인터넷으로 시켜서 이제 싱싱하게 온 생간이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거머리들 인식으로는, 저도 그렇고 예전에 영상, 이 영상 보면은 제가 직접 흡혈 한번 시켜봤는데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얘네들은 이제 자기 몸보다 10배 이상의 피를 흡수해서 10배 이상으로 무게도 꿀리고 부피도 꿀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거머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75% 정도가 흡혈을 하고 대략 25% 정도는 이제 달팽이나 지렁이 같은 친구들을 잡아먹는 포식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생종이 있고 포식자종이 있다라 약간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앞에 있는 친구는 이제 돌거머리라고 해서 이 친구들 흡혈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보통 계곡이나 이런 데서 살아가는 친구들인데 제가 오늘 이 친구들에게 한번 소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친구는 뭐지? 어? 죽은 건가? 자, 여러분들 이제 간을 한번 넣어볼게요. 두루룩 넣어놓고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이제 거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영 동물문의 이제 거머리강인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800여종, 대략적으로 800여종의 거머리가 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는 육지거머리, 수생거머리 또 여러 종이 살아가고 있는데, 보통 논에서 많이 보이는 거머리가 녹색말거머리, 그리고 산에서 보이는 산거머리,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플라나리아인데, 이거 보고 육지거머리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육지거머리는요 그렇게 생기지 않고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저번에 개고기 갔다가 한번 만나봤는데 물에 빠져서 죽었더라고요. 이야, 저 여러분들 굉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까 이쪽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한데, 지금 거의 다 한 80%의 거머리 친구들이 지금 여기 간에 지금 몰렸습니다. 와, 지금 빨판으로 이렇게 꼭 붙잡고 이제 이빨이 있는 입으로 이곳저곳을 약간 물고 뜯고 땡기고 하면서 약간 피를 내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확실히 반응이 보이죠? 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지금 친구들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려는 모양인데요. 어쨌든 이 거머리 친구들은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저도 한번 물려봤지만 혈액을 응고를 못하게 하는 항응고제라는 히루딘 성분이 이 거머리 입에서 이제 침샘에서 같이 분출을 해가지고 그 고통을 없애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이빨로 살살 피부나 조직을 물어 뜯어서 피를 나게 하는 건데요. 그 피를 나게 한 거를 흡입을 하는 겁니다. 흡즙을 하는 건데, 제가 몇 번 물려봤지만 물렸을 때 처음만 좀 따끔할 뿐 그 이후에는 느낌이 그렇게 크게는 많이 안 납니다. 대신 이빨로 더 깊숙한 거를 물 때는 통증이 또 나기도 합니다. 우선은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오, 신기한데요? 이야, 여러분들 지금 옆모습을 보니까 대박이에요. 지금 보이시나요? 와, 이게 이빨 자국이 이렇게 났어요. 이 거머리는 여기 사진에 보인 것처럼 입이 둥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살점이라고 생각하면 살점을 저렇게 둥그렇게 물어서 피를 내가지고 이 친구들이 흡수를 하는 건데, 명확하게 지금 정확하게 자세하게 보이죠? 지금 소 간에 피가 좀 대체적으로 적다 보니까 애들이 여기 물고 저기 물고 약간 모기처럼 하는 것 같아요. 와우, 이 거머리 친구들은 195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농가밭에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맨발로 들어가면 다리 하나에 수십 마리씩 붙어서 피를 흡수할 정도로 개체수가 많아졌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은 자웅동체로서 알로 산란을 하는데요. 되게 웃기게도, 되게 신기하게도 이 거머리 친구들이 알을 낳아서 몸에 붙여서 부화시키는 친구들이 있을 뿐더러 알이 굉장히 이쁘게 생겨가지고 알이 처음에 부화하면 굉장히 투명하고 이쁘더라고요. 와, 내가 만지니까 되게 신속하게 도망가네. 아마 제 손을 넣어놔도 한두 마리 붙어서 물지 않을까 싶은데, 오, 얘네들이 내 손을 보고 도망가는구만. 자, 여기 한번 물어볼래? 내 손은 무서운가 보구만.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의료용 거머리가 따로 있고 이제 자연에 있는 친구들은 기생충이나 또 다른 세균에 감염될 우려가 있으니까 의료용 거머리를 꼭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와, 좀 말하기 무섭게 또 구멍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네요. 근데 여러분들 이 친구들을 너무 징그럽고 무서워하기만 하기보다는 이 흡혈거머리 친구들을 이용해서 사건 사고가 나서 다리나 손가락 등등 절단 부위를 봉합했을 때 또는 염증이나 이제 고름이 쳐서 이제 괴사가 일어나는 부분에도 이 거머리를 붙여서 혈액순환을 하게 해서 피를 통하게 해서 세포를 살리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거머리들은 이롭다 아니면 해롭다 이렇게 판가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농가밭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안 좋은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사건 사고가 나서 이 친구들 필요로 해서 혈액순환으로 세포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친구들이 좋은 생물일 수도 있겠죠.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번식이 돼서 나중에 자연에서 여러분들이 본다면 그래도 약간 거머리네 약간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이시나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도 약간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친구들은 플라나리아랑 또 다르게 물이 좀 더러운 곳에서도 잘 살아가기 때문에 일곱수 물에서 살아가는 플라나리아 보고 거머리라고 또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근데 제가 이곳저곳 검색을 하다 보니 알게 된 사실인데 이제 주낙으로 사용을 한 건 알았지만 이 거머리로 낚시용으로 굉장히 많이 쓴다고 해요. 이렇게 물속에서 꿈틀꿈틀 되다 보니까 그 먹이 반응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낚시가 아닌 우리 사마귀 친구들에게 먹이로 한번 줘보려고 했는데요. 작년에도 먹이로 한번 줘봤는데 굉장히 잘 먹기도 하고 먹이 반응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지금 사육하고 있는 넓적배 사마귀 두 마리랑 왕사마귀 약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야야, 먹이 반응 보세요. 자, 먹이 반응이 있어야 될 텐데. 오 마이 갓. 오 반응했어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근데 보통 이 사마귀 친구는 사실 지금 제가 준 돌거머리 친구를 자연에서 만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오, 사냥했습니다. 보통 자연에서는 이제 산거머리라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비단계 잡으러 갔다가 엄청나게 큰 친구를 한번 발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산에서 물릴 수도 있고요. 바로 여기 영상에 보이는 제가 등산화를 신고 등산화를 벗었을 때 이 필리핀에서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던 흡혈거머리한테 물렸던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야, 두 번째 넓적배 사마귀인데 이 친구는 약간 꽃사마귀 같지 않아요? 색깔이? 너무 이쁜데? 이런 친구들은 나중에 갈색형 될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뽀로록 뽀로록. 와, 이 먹이 반응 봐봐. 우와, 아유 귀여워라. 처음 보는 먹이 반응일 거예요 아마. 아, 먹이가 생각보다 큰지 사냥을 제대로 약간 못하는 것 듯합니다. 이 친구는 힘이 약하구만. 여기서 제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자면 여기 왕사마귀 친구는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요. 조금 더 앞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야, 거머리로 이걸 피딩을 해서 키울 생각을 하네. 왕사마귀야, 내려가서 하나 먹어봐. 저 먹어보세요. 핀셋 들고 있는 거 무거워. 먹을 거니 말 거니. 아이고야, 답답하다. 야, 무튼 넓적배 사마귀는 사냥 성공해서 굉장히 맛있게 먹고 있네요. 자,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사마귀가 멋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사육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거머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키루딘이라는 성분으로 이제 의료용으로 잘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는 이번에 탈피하면은 이제 좀 종영인 것 같고 탈피하면 이제 성체가 되겠네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거머리에 대한 간단한 인식 그리고 정보를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깜짝이야. 야, 진짜 너만 먹었으면 완벽했는데. 사마귀야, 너 그 기세면은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 먹는다. 잡고 먹어. 입만 대지 말고 그냥 먹지 마 그냥. 뭐야, 먹지 말라고 뺏으려 했더니 먹네.
성공.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